코로나19로 어려운 면세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면세품의 국내 판매가 허용되면서 오늘 명품 브랜드 지갑, 가방 같은 제품이 온라인으로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큰 관심 속에 상품 품절이 잇따랐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재고 면세품 판매를 시작한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사이트 접속이 원활하지 않다는 안내 문구가 떠 있습니다. 명품 브랜드의 제품을 백화점 등 시중 가격보다 많게는 50%까지 싸게 판다는 소식에 15만 명이 동시 접속한 겁니다. 공항이 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너무 아쉽죠. 이제 이렇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을 텐데. 오후 1시 전에 이미 200여 개 상품 중 80%가 동났습니다. 6월 14일까지 예약 주문을 받고 배송을 하려는 계획이었는데 하루 만에 거의 80% 이상 품절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시중 판매로 전환된 상품이라 관세가 적용되지만 그래도 할인폭이 큰 데다 해외로 출국하지 않아도 살 수 있어 나타난 현상입니다. 경쟁이 치열한데 콘서트 티켓팅 하는 것처럼 재고 들어오면 도전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면세업계의 매출 감소가 장기화되자 관세청은 한시적으로 재고 면세품의 국내 판매를 허용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면세점이 과다 보유하고 있는 장기 재고가 소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이달 말 오프라인 판매 때도 오늘 못지않은 북새통을 이룰 것으로 보이는데 재고 소진과 함께 수천억 원의 유동성이 확보되면 면세업계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SBS 정다은입니다.